지난 시간에 오일러 방법, 그리고 룬게쿠타 방법으로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예를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오일러 방법과 룬게쿠타 방법의 결정적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뉴턴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꼴로 바꿨는지를 복습을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2차 미분 방정식의 꼴이고요. 우리의 뉴턴 운동 방정식도 이렇게 생겼죠. 이걸 해밀턴's equation of motion으로 바꾸면 뭐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벨로시티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한번 미분이고, 그다음에 벨로시티의 미분이 엑셀레이션이 되니까 그게 폴스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의 그 알고리즘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적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S는 벡터가 되고, 거기에 R과 V가 들어가고요. G는 이 우변을 합한 그런 형태죠. 그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바꿔서 룬게쿠타나 오일러 이퀘이션, 오일러 방법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그런 과정이었고요. 자, 이제 논리니어 펜들럼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그 고전역학 배울 때다 봤던 거지만, 어떻게 뉴메리컬하게 그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이죠. 그쵸?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일반적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 도시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도시 이 친구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함수로 정의를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S는 이제 세타와 오메가의 어레이인 거고, 그렇게 해서 F세타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중력과 속도는 9.81, 그 다음에 L은 0.1로 놓았습니다. 해서 이걸 오일러 메서드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건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천 개, 아만 개죠. 만 개의 등간격인 그런 점들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T 어레이, 타임 어레이를 구성을 한 거고, 이 S라는 거는 그 미분 방정식 들어가는 S 벡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엘리먼트가 두 개씩 들어가야 되고, 각 타임마다 필요하니까 N by 2 어레이가 될 테고요. 자, 해서 이제 초기 조건을 정하고, 자, 200분의 파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초기 조건을 정하고, 타임 스텝 사이즈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해서 오일러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앰플리튜드인데, 이제 세타가 변하는 정도예요. 시간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점점 커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세타 앰플리튜드는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룬게쿠타는 어떻게 되나? 룬게쿠타를 한번 봅시다. 룬게쿠타는 여기서 똑같은 타임 그 간격을 잡았는데, 그걸 500등분 했습니다. 아까보다 타임이 더 듬성듬성하죠. 그렇게 이제 H를 잡고 타임 이볼루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똑같아요. 200분의 파이에서 출발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폴스 오더 룬게쿠타 방법으로 푼 겁니다. 이렇게 풀었더니 여기서는 일정해요. 앰플리튜드가 일정해요. 근데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실습을 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그
넌 인 유어 펜들럼의 이제 우변 F를 정의하는 거였고요. 이쪽이 오일러 방법을 푸는 거죠. 아까 슬라이스를 만 개로 두고, 그러니까 H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게 해서 쪼갰습니다. 오일러 이퀘이전은 에러가 H의 몇 승이었죠? 1승이었나요? 그랬죠? 그래서 증가를 했는데 N을 한번 더 키워보겠습니다. N을 더 키우면 어떻게 되냐? N을 더 키웠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증가하고 있죠. 그쵸? N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N을 무려 100만까지 키워서 이 타임 스페이싱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일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지려면 무지하게 작은 H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일러 방법은.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 타임 스페이싱을 더 키워갖고 더 시간을 멀리 보게 되면, 우리가 무한정 H를 계속 줄일 수는 없잖아요. 더 멀리 보게 되면 결국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오일러 방법으로 이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룬게쿠타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제 폴스 오더 룬게쿠타로 계산을 한 건데, 여기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또 역시 타임을 키우게 되면, 그러니까 더먼그 롱타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H는 커지는 거죠. 여기서는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죠. 폴스 오더 룬게쿠타에서는 에너지가 마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여기서도 이 N을 같이 키워서 H를 작게 만들어주면 좀 정확해지죠. 자, RK2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세컨드 오더 룬게쿠타 방법을 보게 되면 여기서 증가를 합니다. 해서 물론 H를 굉장히 줄이면 정확해지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H를 뭐 어느 이상 줄일 수는 없을 거고, 그 numerical accuracy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round of error도 발생을 할 거고, H를 줄인 데는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롱타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오일러 방법도 그렇고 룬게쿠타 방법도 그렇고 둘다 에너지가 보존이 되질 않아요. 그쵸?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룬게쿠타 폴스 오더였습니다. 그래서 쇼타임 시뮬레이션을 할 때면 H를 적당히 줄여가지고 룬게쿠타 폴스 오더를 쓰면 얼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결과를 얼추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롱타임 시뮬레이션 하거나 H가 충분히 작지 않다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 써야 되느냐? 물론 룬게쿠타 폴스 오더 같은 경우에는 H가 작으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얻어줍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자,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오일러 방법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쓸 때는 여러분이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문제, 이런 뭔가 주기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룬게쿠타는 좀 낫지만 역시 에너지가 보존이 되진 않아요. 그쵸? 룬게쿠타 폴스 오더 같은 경우는 H를 좀 많이 줄이면 쓸만한 결과를 주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일러는 에너지가 증가했고, RK2, 세컨 오더 룬게쿠타도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근데 룬게쿠타 폴스 오더는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렇죠? 그럼 이 아티팩트를, 이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맥시멈의 그
그 amplitude of oscillation도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는 이게 도대체 왜 발생하는 일인가, 그런 거를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오일러 방법이나 룽게쿠타 방법이 time reversal symmetry, time translation symmetry 이런 시간을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그 운동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시메트리들을 깨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에 오일러 방정식에 대한 예를 보죠. 이게 오일러 방정식이에요. 그죠? 오일러 메서드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그런 꼴이죠. 자, 여기서 h를 마이너스 h로 한번 바꿔 볼게요.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거죠. 타임 스텝을. 그러면 h를 마이너스 h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t를 h만큼 전진을 시키면 원래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그쵸? 원래 자리로 오나 봤더니 부호가 뒤집혔어요. 그쵸? 여기 부호가 뒤집혔고 해서 결과를 종합을 해보니까 두 번째 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는 t였는데 t 플러스 h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랬단 말은 time reversal symmetry, time translation symmetry가 오일러 방법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운동 방정식은 분명히 time translation symmetry, time reversal symmetry가 있어요. 뉴턴 운동 방정식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괜찮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시간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 방정식 자체가 처음이랑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뉴턴 방정식에서는, 운동 방정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룽게쿠타 메서드도 결국은 오일러 방법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깨지게 돼요. 이런 게 도대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바로 고전 역학에 나오는 뇌더 띠어럼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노에터 띠어럼. 발음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 노에터 띠어럼은 현대 물리학의 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띠어럼이냐면 Continuous Symmetry하고 보존되는 양하고 연결을 줄여주는 그런 theorem이에요. 여러분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그 고전 역학에서 배운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을 보면 얘가 Symmetry가 있는 경우에, 어떤 Continuous Symmetry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어떤 한 종류의 보존되는 양과 연결이 됩니다. 이를테면 해밀토니안이 Time Independent하다, Time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는 time translation symmetry겠다. 시간을 t 플러스 h를 했을 때 똑같다. 해밀토니안이. 그때는 에너지가 컨저베이션,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이게 theorem이고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 해밀토니안을 이동을 했을 때도 해밀토니안이 똑같다 라고 했을 때는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 선형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이 되는 양이고요. 그리고 돌렸는데 해밀토니안이 똑같다 라고 했을 때는 각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앵글러 모멘텀. 이러한 컨티뉴어스 시메트리가 존재하는 것과 보존되는 양을 연결시켜 주는 게 노에터 세어럼이고요. 각각의 그 연속적 대칭성,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는 어떤 하나의 보존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본 거죠. 그렇죠? 오일러 방법이나 룽게쿠타가 이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안 맞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은 안타깝게도 오일러 방법이나 룽게쿠타 방법을 우리가 계속 고수를 하는 한이 에너지를 잃거나 얻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롱타임 그 오슬레이토리 시스템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오일러 방법도 그렇고 룬겟 쿠타드 방법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이 아주 짧게 본다면, 시간을 짧게 본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롱타임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타임 리버서 시메트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봤듯이 오일러 방법과 롱겟 쿠타 방법은 타임 리버서 시메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이러한 그 시간 대칭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leapfrog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그 룬게쿠타 세컨 오더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자, 룬게쿠타 세컨 오더를 먼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서 룬게쿠타 세컨 오더가 오일러랑 다른 점은 이 드리버티브를 그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제 h를 곱해서 전진을 하는데, 기울기를 계산하는 점이 이 미드포인트라는 그런 사실이었죠. 그죠? 그래서 미드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드포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오일러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점에서 오일러 방법으로 전진을 해서 여기서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미드포인트의 드리버티브를 사용해서 전진을 시켰죠. 리프로그 알고리즘은 이 미드포인트를 계산할 때 앞에서 미드포인트에서 전진을 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도식화하자면 이렇죠. 이 미드포인트는 직전 미드포인트에서 이쪽의 드리버티브를 사용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일러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fully RK2입니다. 미드포인트는 그 원래 점 T 플러스 H에서 기울기를 사용해서 전진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단점은 첫 번째 미드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입니다. 이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오일러 방법으로 오든지 아니면 RK 방법으로 오든지 하죠. 그러면 이 리프로그 알고리즘이 과연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서 봤듯이 이거는 두 개의 그 타임 이볼루션 이퀘이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냥 RK2고요. 그러니까 미드포인트에서 타임 드리버티브로 이 H 스페이스를 가진 그리드 위에서 전진하는 거고, 하나는 미드포인트를 직전 미드포인트에서 또 RK2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h를 마이너스 h로 바꾼 다음에 얘를 2분의 3 h만큼 전진을 시켜서 살펴보면 원래 이퀘이션이 그대로 리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꿔보면 이제 넘겨야겠죠. 원래의 방정식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프로그 알고리즘은 일단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만족을 해요. 그러나 맨 처음에 지적했듯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셀프 스타팅 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이니셜 포인트 또는 이니셜 컨디션을 주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시간에서의 위치죠. 그렇죠?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그런데 리프로그 알고리즘은 이 첫 번째 미드 포인트를 어떻게든 얻어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미분 방정식을 풀 때 t에 x가 t가 0일 때 x 값만 주지 t가 2분의 h 때 x 값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t 플러스 2분의 h 첫 번째 미드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일러나 룬게쿠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h를 굉장히 줄이고 RK4 같은 걸 사용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이 첫 번째 미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셀프 스타팅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셀프 스타팅 하면 이 첫 번째 그 이니셜 포인트만 갖고 이제 계산이 잘 되는 게 셀프 스타팅 한 거예요. 이건 그게 안 되니까 셀프 스타팅 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자, 그래서 얼마만큼 성능을 갖나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이제 세컨 오더 룬겟쿠타랑 비교를 한 건데, 자, 리프로그 알고리즘은 타임 이볼루션 두 개가 나와야 되죠. 하나는 H-spaced grid, 세컨 오더 룬겟쿠타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미드 포인트에서 전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리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를 뱉어내야 되죠. 여기서는 tmax 10으로 잡고 이거를 1000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니셜 앵글을 똑같이 그 non-linear harmonic oscillator 푸는 건데, 이니셜 앵글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5분의 파이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룬겟쿠타 방법으로 첫 번째 미드 포인트를 일단 계산을 하고요. RK4로 이건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프로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서 에너지를 찍어본 게 이거예요. 에너지가 아주 작게 오실레이팅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이건 절대. 그렇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이걸 여러분이 아까 봤던 룬겟쿠타 방법으로 완전히 계산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플롯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항상 증가를 합니다. 아까 그 앰플리튜드가 계속 증가하는 걸 봤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왜 증가를 하느냐? 룬겟쿠타 방법을 썼을 때. 이건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리니어 펜들럼, 심플 펜들럼 문제죠.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 이게 완전히 선형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푸는 그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로 되잖아요. 이런 형태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변환시킨 그런 형태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세타랑 오메가는 그전 스텝에 세타랑 오메가랑 비례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그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행렬을 곱해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이 세타 투도 플러스 세타는 제로 이 방정식을 이러한 선형 리니어 이퀘이션 형태로 다시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인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쓰고 나면 이거는 푸는 거는 이제 문제도 아니죠, 사실. 타임 이볼루션을 시킨다는 거는 얘를 계속 a를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a를 곱해 나가는 거는 a의 n승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similarity transform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unitary matrix가 되고, 여기는 이 eigenvalue가 diagonal matrix 만들고 있죠. 얘를 갖다가 n승을 하는 거니까 unitary matrix는 뭐 n승을 해봐도 똑같고요. 이제 diagonal part에만 n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ime step을 h로 놨을 때 이제 t는 nh가 되는 거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세타랑 오메가를 구한 다음에 에너지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에너지를 써보면 이렇게 exponential 꼴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h가 뭐 작고 약간의 그런 근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exponentially 이게 증가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h의 3승에 exponent가 비례하고요. 나중에 숙제를 해보게 될 거예요.